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스탠트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양이 두 형광 물질의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눈을 감고 꺼낸 스마트폰을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버튼의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청력이 느껴지는 데도 있을 거고 인력이 느껴지는 데도 있을 텐데 힘이 별로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종사하고 있는 고체 물리라는 분야는 지금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물질들 각각의 이렇게 있는 거 입자들 이렇게 세주면 돼요. 간단하게 몇 개 있는지만 세주면 되는데 운이 나빠서 가려버린 거예요. 아니야, 저 누가 봐도 물방울의 끝부분이죠. 자, 물방울의 끝부분에다가 그러면은 여기 1을 0으로 고치게 되면은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겠구나 하면 연구도 자신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기쁨과 보람을 안겨줄 것입니다.